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진행하게 될 텐데, 이 중에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저작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또는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이 어떻게 활용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저작권 만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저작권 없어, 마음껏 갖다 써도 돼라고 말하는 것들, 그거 갖다가 보통은 뭐 자유이용 저작물 또는 저작권이 만료된 자료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이걸 영어로는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퍼블릭 도메인인 경우에는 저작권이 소멸되었거나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퍼블릭 도메인이 아니야, 따라서 마음껏 갖다 써도 안 돼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런 거에 대한 권리가 살아있는 자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저작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자면요, 1963년 1월 1일 이전, 즉 1962년 12월 31일까지 돌아가신 분들의 이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다 만료돼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마음껏 갖다 써도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 말고 다른 데서 진행하는 강의 중에 전자책 제작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원고 쓰는 건 아니고 저작권 만료 자료들을 가져다가 내가 임의대로 출판을 하는 거를 진행하는데, 거기에서 주로 이제 쓰게 되는 자료들이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자면 1963년 이전에 작가가 돌아가셔서 저작권이 만료된 경우, 또는 이제 외국 자료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저작권 만료된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가 이 전자책을 만드는 과정을 강의하는 것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얘 마음껏 갖다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1977년 이전에 창작된 사진 저작물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저작권이 만료된 자료들입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사진 저작물을 좀 쓰고 싶은데 이게 저작권이 남아있는지 아닌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찾아보시면 1977년 이전에 만들어진 사진들은, 그 이전에 촬영돼서 발표된 사진들은 저작권이 만료된, 마음껏 갖다 써도 되는 자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런 자료들을 가져다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퍼블릭 도메인, 즉 저작권 만료 자료가 발생하는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저작권자가 스스로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63년 이전에 사망했거나 77년 이전에 사진 저작물이거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어제 만들어진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만들어진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난 이거 저작권 날릴 거야, 저작권 안 받을 거야, 포기할 거야 라고 한다면 저작권이 포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경우. 그래서 이건 이제 몇 가지는 아닌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63년 이전에 들어가신 저작물, 또는 77년 이전에 만들어진 사진 저작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작가 사후 70년이 지난 저작물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경우는 뭐냐면, 그런 조건에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법령이 특정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 소멸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역시 저작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나라별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그 베른 협약이라고 하는 저작권과 관련된 협약에 의해서 이제 나라별로다가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보통 저작권 그러면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던가 논문, 뭐 각본, 음악, 뭐 건축물, 영상 등등, 뭐 또는 뭐 만화 캐릭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작가가, 누군가가 만들었고 그거에 대한 소유권, 창작권 이런 것들이 되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베른 협약은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 좀 볼게요. 베른 협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몇 년이더라? 1886년도에 스위스의 베른에서 체결됐고, 그 이후에 이제 몇 차례 개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고요. 베른 협약 제7조 1항에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 후에 5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반해서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은 70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그 베른 협약 7조 6항에 동맹국들은 이제 베른 협약에 가입된 동맹국들은 전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해서 보호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50년보다 모자라게 부여할 수는 없고 그걸 넘어서 부여하는 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미국은 70년인데 우리나라도 70년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70년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언제 바뀌었냐면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50년으로 잡혀 있고 미국은 70년으로 잡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저작권은 그 자신이 속한 나라의 법에 저촉을 받겠죠.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 법에 적용을 받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겠죠. 미국에서는 70년이 아직 안 돼서 저작권이 지켜져야 되는 저작물이 있는데 그게 50년이 지났을 경우, 즉 50년부터 70년 사이일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마음껏 갖다 쓸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갖다 쓰지 못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거라도 마음껏 갖다 쓸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 자기 나라와 FTA를 맺은 나라들은 자신들의 저작권법 70년을 지키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은 모두 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70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아까 앞서서 뭐라 그랬냐면 스위스 베른에서 1886년도에 이 체결됐고 그 이후에 이제 몇 번의 개정을 거쳐서 지금의 법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저작물의 범위, 어떠한 것들을 저작물로다 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갖느냐, 즉 재산권, 그 다음에 이걸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호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뭐 인격권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고요. 이거를 현재 관리하는 건 세계 지적재산권위원회 WIPO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죠. 베른 협약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은 보충조약으로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이라고 WCT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저작권을 좀더 세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인지 한번 볼게요. 분명히 저작물인 건 맞는데 이걸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그건 이제 어떤 경우들이냐면 이런 경우들이에요. 베른 협약 2조 4항에 부여되어 있는 거기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 성격의 공문서 그리고 그 공문서에 대한 공식적인 번역물에 대해서는 이 동맹국의 입법에 따라서 나라별로다가 결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어떤 나라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 등등의 공문서나 그 번역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은 저작권법 제105조에 미국 연방정부의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공문서, 직무상 저작물을 포괄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모든 공문서들은 그리고 이제 직무상 만들어진 저작물들은 누구나 다 갖다 쓸수 있는 겁니다. 그거에 반해서 우리나라 저작권 7조는 포괄적으로 퍼블릭 도메인, 즉 저작권이 없다라고 선언하진 않고 개별적으로 다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례는 이런 경우들입니다. 우리 왜그 법원에서 판결 받으면 그 판결문이 나오잖아요. 그게 미국은 모든 판결문들이 다 저작권이 없어서 저작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열람해서 볼수 있고요. 판결이 나오는 순간 그거 그냥 바로 저작물이 저작권이 없는 상태로다가 공표가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에 개별적으로다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저작권이 없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개가 가능하고 누구나 다 열람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이 나면서 아, 이거는 저작권 보호.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는 다른 사람들이 볼수 없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재판
하고 난 다음에 재판 결과를 보고 싶은데 보여주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법령적인 특성상 개별적으로 다 규정할 수 있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좀더 이제 상세하게 볼까요? 특별히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등등 이 공공 성격으로 다 나오는 조례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다음에 그와 유사한 기록물들, 저작물들,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심판, 행정심판 절차 등등 이런 것들에 의한 뭐 의결이나 결정 등등은 이제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데, 이것도 역시 나라별로 약간 다르고,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다가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을 한 것이긴 한데, 이게 이제 그 1호 내지 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 반영물, 그러니까 편집을 했거나 약간 이런 그런 직접 작성한 것을 편집했거나 또는 그걸 갖다가 특정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쩌면 이 지금까지 말한 것보다 우리가 좀 더,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즉, 그 신문 기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것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고 어떤 것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면서 신문 기사 같은 거를 이렇게 퍼와서 소개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뭐 아실 수도 있는데,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가지고 올때 제목, 그 다음에 요약해서 한줄줄 정도 가지고 오는 것과 더불어서 그 기사의 인터넷 주소까지 가져오는 거는 저작권 위반이 아닌데, 기사의 전문을 가지고 오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신문 기사는 사실의 전달이 아닌 보도인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뭐 주필 칼럼 뭐 이런 것들, 신문사의 사설 이런 것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고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속보 형식으로다가 보도하는 그런 기사들은 심지어 사진까지도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가령 예를 들자면 뭐몇년몇월 며칠 몇시 어디에서 뭐몇 대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정도는 그냥 사실 전달이잖아요. 이건 저작권이 없는 거고요. 심지어 그 현장을 찍은 사진 역시도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신문에 보면 이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뭐 이렇게 보험료는 얼마냐, 뭐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꼭 사전으로 다 붙어서, 야 너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료 얘기를 하고 앉았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마도 이 문제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모든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왜 국가기록원이라고 있죠? 거기에 미국의 국가기록원에 공개된 모든 자료는 저작권이 없어요. 누구나 다 갖다 쓸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자료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되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퍼블릭 릴리즈라고 표기를 하는 거는 일반에게 공개한 어떤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밀이 아니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퍼블릭 도메인하고 다르게 퍼블릭 릴리즈는 일반에게 공개하고 뭐 비밀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건데, 그리고 미국은 거기에 더불어서 저작권이 원래 존재하지 않으니까 누구나 다 갖다 쓸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개는 했으되 저작권은 남아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부에서 공개한 자료들의 경우에는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보면 그 자료 포털, 정부 자료 포털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은 또 그렇게 저작권이 없는 자료들만 또 올려놨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꽤 재밌는 자료들 많은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저작권이 남아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하셔서 쓰셔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 우리나라 저작권의 특징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앞서서 이제 미국의 경우 좀 사례를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저작권 사례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작권의 유효기한이 경과를 하면, 즉, 작가 사후 70년이 되거나, 뭐, 또는 이제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다가 저작권이 유효기간, 즉,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한을 넘게 되면, 저작권이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작권법 39조, 40조에 규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작가가 죽고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거고요. 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저작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 다음에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그리고 공동저작물이 있죠. 왜그 요즘엔 노래들도 작곡이나 작사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공동작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 공동저작자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사망한 저작자, 그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70년까지로 저작권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1년 6월 30일 날 개정된 법률이라고 하네요. 그렇고요. 우리나라 저작권의 특징을 좀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 무명 또는 이명, 이명은 이제 뭐냐면 그 필명이나 이런 것들 말합니다. 무명이나 이명인. 그래서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기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 저작물이 공포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이게 이제 누구 건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 갑자기 사람이 실종이 됐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몰라.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법적으로, 아, 이 사람이 정확하진 않지만 사망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이제 70년이 지나면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그 지켜지지 않은 경우 뭐냐면 아까 앞서 말했던 그 작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라도 그 작가가 명확하게 밝혀져서 소유권이 분명해진 경우는 당연히 그원 밝혀진 소유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뭐그 이외에 이제 저작권자가 이명이긴 하지만 뭐 실명으로다가 뭐 저작권물을 등록을 했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적용이 되겠죠.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봐야겠죠. 우리나라 저작권법 7조에는 저작물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랍니다. 첫 번째는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요거, 이건 앞서서 미국 사례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고시, 공고, 훈령 또는 그와 유사한 것들. 그리고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심판, 행정, 심판 절차, 유사한 절차의 의견, 결정 등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작성한 편집물, 변형물, 사실 전달에 불과한 보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지만, 이게 앞서서 뭐랬냐면 개별적으로 다 규정을 따로따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이런 데서 아 얘는 저작권 또는 뭐 이런 것들 갖다 보호할 거야 그래서 뭐 비밀이야 뭐 공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개별적으로다가 정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별도로 다 하지 않는 한은 다 공개되는 거다 뭐이 정도로다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로 아까 이제 앞서서 이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에 관해서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이 재판이 한번 있었답니다. 2006년도에 2006년 9월 14일 날 선고된 그 저작권법 파기환 송심에서 이제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뭐냐면 그 연합뉴스의 기사하고 사진을 일반 신문에서 이제 제작한 서 이제 이 기사를 썼던 거에 대해서 판결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전달에 불과한 경우에는 저작권이 없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또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사진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저작권자가 죽었는데
이 저작권자의 저작권 권리를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도 할수 있겠죠. 가령 제가 무언가 저작물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천에 고아야. 그리고 자손도 없어서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누군가 나눠 가져 갈수 있는, 상속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이제 그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 또는 뭐 단체 이런 경우, 그런 게 해산돼서 뭐 재산이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누군가한테 귀속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런 재산들은 국고로 귀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작권법은 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국가에 귀속이 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저작권 49조에 의해서 자동으로 저작권법이 풀립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이 권리가, 그 저작물의 권리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풀리는, 예, 그래서 저작권을 누구나 쓸수 있게 만료 저작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아까부터 제가 앞서서 이제 미국의 경우 얘기했었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얘기했었는데, 사실 이제 만료 저작물은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나라들이 70년, 그리고 이제 뭐 몇몇 나라들은 50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저작권법과 특허나 상표법은 또 달라요. 네, 그래서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이라고 하는 법률에 의해서는 저자사후 70년이지만, 이게 이제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짧아요. 2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 특허법으로다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비아그라라고 하는 상품이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지켜지고 있는 동안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동일한 성분의 약을 만들지 못했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나라든지 만들 수 있죠. 그게 뭐 제네릭 뭐라고 부르던데, 그런 것들을 지금은 다 만들 수 있는 건왜 그러냐면, 특허 유효 기간이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건 이게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웃긴 건데, 제가 알기로 그 비아그라라고 하는 약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20년 동안에는 특허법에 의해서 어쨌든 그 복제 약품을 만들지 못했고요. 근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복제약을 불법 말고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있었대. 불법적으로 많이 만들었겠죠. 뭐 중국에서도 만들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근데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인도였다고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인도가 특허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인도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이 비아그라의 복제약품을 합법적으로 만든 유일한 나라였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표권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상표권은 갱신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오래된 회사잖아요. 또는 이제 리바이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회사가 중간에 문을 닫았다든지 하게 되면 상표권은 더 이상 쓸일 없으니까 뭐 풀리겠지만, 여전히 100년 넘게 막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유지되어 있는 회사들도 여전히 자신의 상표를 가질 수 있는 건왜 그러냐면 그 상표권이 영구적으로 갱신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쓸수 있고, 다만 그 회사가 청산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또 달라지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다른 게 뭐냐면, 일반적인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 이런 거로 다 만들어진 이 브랜드는 좀 다르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정확하게 어떻게까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글로벌한 회사들을 보자면, 일단 뭐 미국에 애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페이스북이 있어요. 이 회사들 중에서 일반어로 되어 있는 회사는 어디죠? 애플. 애플은 일반어예요. 그 영어 단어 애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이야 지금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에 애플이 유명한 회사가 됐고 글로벌한 회사가 됐으니까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창기 때는 애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애플이라고 하는 상표권을 지키기가 되게 힘들었다고 해요. 뭐 대표적인 사례는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요거랑 조금 다르지만, 호주는 버거킹이 없대요. 버거킹 대신에 다른 이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이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버거킹이 이제 다른 나라들에 들어가서 쭉
영업을 하다가 호주에 버거킹으로 들어가려고 봤더니 버거킹이란 이름으로 햄버거를 판매하고 있는 상표를 가진 회사가 호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버거킹이 이름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페이스북이니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이런 회사들,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이니 이런 이름들은 사실은 뭐 페이스북은 페이스하고 북의 합성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하고 소프트의 합성이고 구글은 아예 신조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런 경우는 또 아예 없는 단어로 다 만든 거기 때문에 없는 글자를 조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예, 그 전혀 문제 없이 상표권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고 미국의 저작권의 특징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나라 법도 중요하지만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이용해서 내가 영상 컨텐츠를 올린다 그러면 유튜브는 미국 회사죠. 구글의 자회사거든요, 유튜브가. 원래 유튜브는 미국의 대학생 두 명이서 만들었고요. 나중에 가서 이 회사가 구글에 인수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이용하지만 사실은 유튜브는 구글에 속한 자회사이고 미국 내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미국의 법을 준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도 있었느냐면 예전에 되게 구독자 많은 유튜버 하나가 구독자도 되게 적은 유튜버를 이렇게 이제 막그 협박이라고 말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제 막 되게 못살게 군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 규모가 작은 이 유튜버가 처음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구독자가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되는 유튜버가 쟤 나쁜 놈막 이러니까 그 구독자들이 이 사람한테 와갖고 막 협박하고 댓글 막 악성 댓글 달고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대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 적은 구독자를 가진 이 사람의 구독자 중에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례입니다. 그랬는데 이 변호사가 그런 사례들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유튜버한테 당신 상황을 가지고 재판을 겁시다. 미국에서 걸면 이러저러해서 한국과는 다르게 만약에 유죄로다 인정이 되게 되면 정말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미국 법률로다가 우리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적은 수를 가진 유튜버가 일종의 공개 통첩, 최후 통첩을 한 거죠. 몇년몇월 며칠까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과를 해라.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정리를 해라. 그러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겠다. 그 소송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걸겠다라고 공식적으로다가 이제 통지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어마무시한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예, 사과하고 이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다 조치라고 끝냈다고 해요. 그만큼 미국 법률은 무섭습니다. 우리도 어쨌든 이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려고 한다면 관련된 걸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사실 미국만의 특별한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베른 협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유럽연합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데요. 미국은 미국의 관습상의 저작권 유효기간 연장은 대개 퍼블릭 도메인에 대한 저작권을 부활시키지 않는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유효기간을 연장시켜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저작권을 만료시켰다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까 다시 되살려 주세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유럽은 부활을 시킨대요. 왜 그러냐면 유럽의 법률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자 사후 70년까지 인정됐던 그건 이제 앞서 미국이랑 똑같은데 그런 상황들은 똑같지만 미국은 일단 한번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렸을 경우 그러니까 저자 사후 70년이 안 됐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저작권이 풀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풀렸던 거를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시 부활시켜 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 그게 부활되지 않고 유럽 쪽은 예, 그런 경우 소송을 통해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인정받게 되면 이제 부활될 수도 있는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렇고 그리고 아까 앞서 제가 뭐라 했냐면 미국의 저작권법상 연방정부의 뭐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든 저작물들은 다
퍼블릭 도메인이다, 저작권이 풀린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연방정부가 따로 있고 주정부가 따로 있잖아요. 미국의 주 하나가 어지간한 나라의 나라 전체 규모보다 큰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미국은 주별로 다 법률이 좀 다르대요. 그래서 뭐 어떤 주는 뭐 대마초가 합법인 주도 있고 어디는 아니고 막 그렇다는 것처럼. 근데 이 저작권법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별로 다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가 발행한 공문서는 저작권이 없는데 주정부에서 발행한 이 공문서는 저작권이 있는 경우들도 있다. 우리나라처럼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사례들이 어떻게 차이점들이 나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이 사실 저작권에 대한 것들 개념들이 뭐랄까 명확하게 자리를 잡은 이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제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제가 개인 홈페이지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운영했던 게 뭐였냐면 그 텍스트 자료들을 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했었거든요. 그게 왜 필요했었느냐면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쓰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PDA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PDA를 사용하는 사람들, PDA가 사실 생긴 게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게 지금 우리 스마트폰하고 좀 비슷하죠. 그런데 사실 그때는 뭐 유튜브니 뭐 이런 게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PDA로다가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PDA를 일종의 전자책 뷰어처럼 책을 읽는 것도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 우연찮게 그런 자료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책을 텍스트 자료로다가 만든, 그래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PDA로다 읽을 수 있는 자료들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해서 그냥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다 올렸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그래서 그게 꽤 유명해져서 어땠느냐면 방문객도 좀 많았었고요. 심지어 그거 운영하다가 제가 그 조선일본가 거기에서 저작권 전문가라고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고요. 예, 그렇게 꽤나 예, 다양하게 활동을 했었고 심지어 그 당시 한때는 우리나라 PDA 사용자들은 필수로 가봐야 되는 필수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홈페이지로다가 지정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올라온 자료들 별의별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소설 자료들도 다 있었고 그게 왜 그랬었냐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반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을 장애인들 대상으로다가 이제 텍스트 파일로다 제공하는 게 가능했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냐면 내가 책을 사서 읽으면서 그걸 열심히 타이핑하는 거예요. 타이핑을 해서 책한권 분량 테이프를 다 끝내서 그거를 장애인 단체로 제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걸 장애인들이 다운받아 볼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데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제한을 안 걸었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못 보지만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보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료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해리포터 시리즈가 올라왔었거든요. 누군가가 올렸어요. 제가 직접 올린 건 아니고 처음에는 제가 직접 자료들을 올렸지만 유명해지고 나니까 가입한 회원들이 직접 자료들을 올려주기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해리포터 시리즈가 올라온 거예요. 그랬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댓글을 다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이거 최신판인데 이거 저작권 위반 아닌가요? 라고 하는 댓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좀 자료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저작권 위반인데다가 심지어 해리포터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거기에 올라있던 자료들 대부분 다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운영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한참 잘 운영하고 있던 그 홈페이지를 결국에는 문을 닫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저작권이 좀 약간 그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되게 헷갈리기도 해요. 이게 저작권 위반인가 아닌가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겪으실 수 있을 만한 사항들 위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에 관련돼서 되게 유명했던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옛날에 그 손담비 씨의 미쳤어란 노래가 유명했었죠. 그 당시에 그분이 아마 춤이 의자에서 추는 춤이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어떤 남자가 자기 5살, 6살 된 딸아이를 데리고 그 자동차 매장을 간 거예요. 그래서 차를 구매를, 신차를 구매 상담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마침 그 매장에서 손담비의 미쳤어 음악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꼬마애가 그 음악이 나오니까 쪼르르 뛰어가서 의자에 앉아서 이제 그 미쳤어 춤을 춘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딸아이가 그렇게 춤추는 게 귀여우니까 그랬더니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블로그에 올렸대요. 그때는 유튜브가 지금처럼 활동했던 시절이 아니니까 그랬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네이버에서 안내메일을 받은 거예요. 이거 저작권자가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비공개로 다 돌립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이게 그 음악을 들려주려고 한게 아니고 내 딸아이 춤추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왜 저작권 위반이냐?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음날 다시 영상을 똑같은 영상을 또 올렸는데 첫 번째 올린 영상은 아, 우리 딸아이의 춤추는 모습 이런 식으로 올렸겠지만 두 번째 건 뭐였냐면 이 영상이 저작권 위반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고 또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우리 딸의 모습 귀엽죠라고 올렸을 때는 사람들이 귀엽네고 넘어갔는데 이게 법률 위반이래요.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요? 올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봤더니 이건 누구나 다 올릴 수 있을 법한 영상이거든요.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되게 뜨거웠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음악의 저작권을 가진 회사가 아예 소송을 걸었어요. 이 사람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게 MBC 뉴스 시간에 9시 뉴스 시간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그 아이 아버지가 이겼대요. 그 저작권 그 관련된 소송에서.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만 이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 저작권을 가진 회사는 개인한테 그렇게 소송을 걸어서 사실 이긴다고 한들 과연 손해배상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싶죠. 근데 사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문제는 그거였다고 해요. 저도 이건 이제 전해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들은 말은 뭐였냐면 이 회사는 이 남자한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건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뭐냐? 만일에 그사우성이 자신들이 이기게 되면 그것과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게 개인들도 있겠지만 대규모의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뭐 기업체 같은 데서 뭐 어떤 그런 뭐 회사에서 사원 뭐 체육대 같은 걸 하는데 뭐 음악이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작권 소송을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노리고 좀더큰 그림을 노리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제 그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그건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라고 선선을 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저작권법상 되게 중요한 사례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을 만한 사례는 뭐가 있냐면 이건 저작권법은 아니고 초상권에 관련된 얘기 한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카메라를 들고 길거리를 막 찍고 다녀요.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내 카메라에 담기겠죠. 이 경우에 이 사람의 모습을 내가 카메라에 담은 게 초상권 위반일까 아닐까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게 뭐냐면 이게 초상권 위반이라면 되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면 우리 왜 TV에서 나오는 뉴스 시간에 보면 길거리 스케치 영상들 되게 많잖아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는 모습들, 뭐 또는 왜그 일기예보 같은 거할 때도 도로가에서 그 기상캐스터 이야기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저작권 위반이 돼 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저작권이 아니고 초상권 위반이 되어 버리게 되면 그런 영상 못 찍는 거죠. 그런데 법적으로 다 보자면 그건 초상권 위반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초상권 위반이 아니라고는 해도 거기 찍힌 누군가가 나 거기서 얼굴 노출 안 되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그건 지켜줘야 되는 문제가 맞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초상권 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초상권 위반이 되느냐? 내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길거리를 찍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막 지나가. 이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러고 있다 보니까 저쪽에서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 걸어와. 또는 내가 뭐 아는 사람이 걸어와. 나의 이상형이 걸어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카메라 그 사람 얼굴을 딱 비췄어. 이거는 초상권 위반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목적을 가지고 카메라가 그 사람을 찍은 거잖아요. 이 경우에 초상권 위반이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카메라가 있고 그 주위를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래서 이 카메라의 목적은 지나가는 이 사람들 얼굴 찍는 게 아니야 라고 한다면 초상권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건 그 정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음악에 대한 것도 있죠. 가령 이제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내가 영상 한편 멋지게 찍었어. 근데 배경음악을 뭔가 좀 멋진 걸 넣고 싶어요. 그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도 초상권, 이 경우에 저작권이죠.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듣는 대부분의 음악들은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 음악 내가 멜론에서 돈 주고 다운받은 거라서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 음악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산 거냐면 그 음악을 내가 개인적으로 감상하는 용도로만 쓸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그 음악을 내가 가져다가 그렇게 배경음악으로 깐 다음에 그걸 갖다가 동영상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되면 그거는 그 음악을 널리 배포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좀 다른 법률을 적용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음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은 사실은 그 음악에 대한 모든 권리가 아니라 감상할 수 있는 권리만 다운받은 거기 때문에 그 음악을 함부로 이 영상에다가 넣게 되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그러면 저작권 위반으로다 판정을 받게 되면 어떤 벌칙을 받게 되느냐도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최악의 경우 감옥에 가느냐?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벌금을 무는 정도이겠죠. 근데 사실은 그런 사례들도 거의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만일에 음악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저작권 있는 음악을 내 마음대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영상이 비공개로 다 돌아가서 남들이 못 보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영상은 보여지는데 거기에는 음악이 갑자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음소거가 돼서 음악이 안 들리는 경우, 음소거가 돼서 음악이 안 들리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똑같이 다 올라가요. 그래서 남들도 다볼수 있고 음악도 감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 그 음악이 들어간 영상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나한테 안 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 세 번째 사례가 많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만일에 뭐 영상을 하나 찍어서 배경음악으로다가 뭐 방탄소년단의 뭐 다이너마이트 뭐 또는 버터 이런 음악을 썼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그 영상이 갑자기 대박이 나서 몇 천만 명이 봤어요. 그러면 이제 돈도 좀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저작권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 음악의 저작권자한테.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그 저작권에 관한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사례가 벌어져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수익이 나한테 오지 않는 그런 사례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그 앞서서 제가 이제 카메라 사용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숙제까지 영상도 좀 찍어보세요라는 숙제까지 내드렸었고 지금은 이제 그 전반적인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영상을 찍으실 때 또는 영상 편집 작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제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시간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 강의 중에 혹시라도 불편하셨거나 뭔가 문제점이 있는데 또는 이게 좀 이상이 있는데라는 부분들을 발견하셨으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우리 그 메타버스 방에서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단체 대화방 있잖아요. 단체 대화방에다가 글을 좀 남겨주시면 그걸 또 감안을 해서 다음번 이 수업 때는 또 적용을 해서 수정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좀 드리자면 첫날 영상은 사실은 이제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제가 자료화면도 보여드렸다가 메타버스 교실도 들어갔다 막 이러는 과정에서 마이크가 음소거가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그날 강의가 끝난 이후에 서구문화대학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눈 내용들이 뭐였냐면 이거를 그럼 줌으로다가 할 것이냐
뭐를 할 것이냐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달랑 한 번만 해보고 사실은 이렇게 메타버스 교실을 포기를 하고 주문을 하는 게 사실은 좀 별로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을 어떻게 할까 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실은 지금 이 영상은 실시간 방송은 아니고요. 제가 미리 찍은 영상을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메타버스 교실에 이 유튜브 영상을 볼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영상을 따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해서 그 영상을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녹화 방송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일단 이번 시간을 진행을 하고 여기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또 그것도 맞춰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어쨌든 최대한 이런 사례들을 좀 정리 좀 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번 정도는 사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의 경우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그거 같은 경우에도 좀더 상황들을 좀 보면서 해결이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어쨌 뭐 이렇게 멋지게 갖춰놓은 이런 메타버스 강의실을 달랑 한번 써보고 포기하는 거는 너무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한 한 메타버스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적어도 한번 정도는 그 오프라인상에서 직접 만나 뵙고 강의를 진행했으면 생각한 점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촬영을 같이 한번 해본다던가 그랬으면 좋겠다 싶긴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그 오프라인 강의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더니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는 일단 뭐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포기하는 걸로 하고 온라인 강의를 최대한 중점적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내용들을 저희는 검토해 가면서 어쨌든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숙제를 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편집하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왜그 캡컷이라고 하는 앱 깔았었죠? 그거를 다음 시간에 처음 이제 써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강사였습니다.